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디지털 노마드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구독자 한 명일 때 해가지고 힘도 없고 이걸 해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대충 해가지고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주문리 어촌기에 이어서 제가 지인들이 오면 꼭 가는 베스트 맛집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삼교리 막국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주문진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이곳이 여기가 진짜 오래된 곳이고 본점이 라고도 있고 체인점이라고도 써 있는데 서로 연결된 곳도 있지만 연관되지 않은 곳들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제가 이사양 잡수가 추천하는 곳은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앵글이 벌써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짐벌도 사고 이렇게 확실히 정성을 다해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러 다니지만 한 가지는 맛있는 곳에 갔을 때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못 먹고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여긴 특징 중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리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더 달라고 하셔도 되고 먹기 전에 먼저 시키셔도 됩니다. 강릉에는 다양한 막국수 집들이 있는데요. 그 막국수들이 대부분 양이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가장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양을 주고 나서 추가로 사리를 무료로 제공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다가 동치미 육수를 구워야 가장 잘 나오는지 회의 중입니다. 지금 다른 카메라 앵글도 있거든요. 저는 찍으러 왔지만 그냥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동치미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치미도 충분히 리필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서 제 기준에서는 항상 면을 먹고 나서 국물까지 다 마셔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맛을 내주고 있습니다. 막국수는 크게 동치미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걸 구분하는데 동치미를 안 넣는 곳은 사실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식초나 설탕과 같은 것들을 추가로 넣어서 드시는 게 더 간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치미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누구나 처음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추천드리는 게 동치미 막국수입니다. 네, 이제 육수를 부어보겠습니다. 저는 촬영 때문에 3번만 부었는데요. 한 5국자는 부으셔야 충분히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어 보이죠? 어제 유튜브에서 백종원의 스트릿 푸드 파이터를 좀 봐가지고 슬로우로 좀 과하게 넣네요. 이제 같이 간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다가 끝나고 나서야 자기 거에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빔 막국수가 있고 물 막국수가 있는데 비빔을 먹으면 항상 물을 먹을 걸 하고 후회하고요. 물을 먹으면 다음에 비빔을 먹어볼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물이 더 맛있어요. 물이 맛있는데 자주 오실 수 있으면 물과 비빔을 섞어서 드시고 그게 안 되면 물 막국수를 꼭 드셔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김치를 잘라야 되는데요. 김치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치를 예쁘게 자르려면 도마에 놓고 칼로 잘라야 돼요. 근데 가게에서 도마 주고 칼까지 주면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보통은 깨랑 가위를 주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영상은 실패! 이날의 영상 실패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영상은 둘째 치고 백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양이 되게 많잖아요. 반포기, 4분의 1포기 조금 넘게 주시는데 이거를 마구마구 먹어도 전혀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입니다. 반찬 여러 개가 나오는데 다른 걸 잊어먹고 자꾸 이 백김치만 먹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삼교리 동치미 물 막국수랑 이 백김치랑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벼보겠습니다. 계란을 옆으로 치워주고 원래는 이렇게 떡져 있지 않아요. 제가 막국수를 좋아하는 게 아주 잘 풀려서 좋아합니다. 근데 촬영한다고 조금 지났더니 약간 서로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이렇게 풀리죠. 면이 진짜 쫄깃하고요. 국물은 너무 시원해서 맛있어요. 저는 사리 이날 많이 안 넣었는데 사리를 드셔도 충분히 먹을 만큼 이렇게 맛있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장난 아니죠? 제가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대부분 막국수가요 강릉에 지금 8,000원,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삼교리 원조 동치미 막국수집은 맛있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6,000원으로 고수하고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듣기로는 지금 대부분 유명한 막국수 있잖아요. 이름 많이 들어보신 곳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저기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고 자리 목이 좋은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곳은 산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차로 10분 이상 들어와야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가격은 가능하면 올리지 않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곳에 오시면 여러 명이 와도 메밀 전병까지 드셔도 부담없는 가격에 음식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행 중에 두 번으로 오셔도 되고, 또 지역에 계시다면 여러 번 오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그런 곳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막국수 자체가 유명한 곳이 많긴 해요. 근데 제가 강원도 처음 와서 제일 처음 맛본 곳이 여기 삼교리 막국수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오고 싶었지만 디지털 로마드라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막국수 집을 다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곳을 먼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여기 말고 맛있는 막국수 집을 한 군데 더 찾았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사양 잡스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디지털 로마드들이 놀러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맛집들을 계속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디지털 로마드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신경 쓰고 정말 밥만 먹고 딱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우리 같은 디지털 로마드들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신나게 지낼 수 있는데, 저희도 아쉽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아쉽고 저도 사업자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모두가 즐거운 시기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맛집 말고요, 강릉 여행지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곳이긴 한데 소문만 듣고 못 가보신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릉 오셔서 나중에 꼭 즐겁게 지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소개하는 거는요, 그냥 가본 데 다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고 정말 맛있는 곳만 골라서, 혹은 강릉에 왔으면 꼭 가야 되는 여행지만 골라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이 정도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이 점점 이어지면서, 혹은 제가 점점 먹으러 다니면 입맛 수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영상보다 최근에 소개하는 영상이 있을수록 더 맛있고 커피 맛도 더 맛있고 여행지도 더 새로운 곳이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